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전에는 예수를 정말 그렇게 뜨겁게 믿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또 영혼 구원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침체되어 기쁨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봉사도 안 하고 또 섬기는 것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낮에만 겨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침체되었을까? 그것은 가장 최근에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해가지고 예배 자유를 제한하고 모이는 것을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구역 모임도 못하죠. 기도 모임도 못하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하니까 신앙의 불이 점점 꺼져가지고 영적인 침체, 신앙의 침체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갔지만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에 30%만 나오고 40%만 나오고 50%만 나와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포에 제일 그런 어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번에 주차장 그에서 봉사하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 카페에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주차 봉사할 때 주차장이 자리가 부족하고 예배당에 막 자리가 부족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열심히 성도들이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도록 애쓰고 있지만은 한 75%에서 80% 정도가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저보다 부흥회를 와달라고 해서 저는 부흥회 지금 안 나갑니다. 아니 왜 목사님 부흥회를 안 오냐고. 그래서 저는 오직 이 지금 교회 성도들의 신앙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교회 안 개구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고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 저희 교회가 한80% 정도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다니까 그분이 놀래더라고요. 지금 그런 정도로 회복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침체돼가지고 심지어 보면 권사님들도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만큼 신앙이 침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침체 요인이 사업에 바빠서, 회사 일에 바빠서, 가정의 어떤 일로 바빠서 이런 뭔가 바쁜 일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모임에 한 번, 두번 빠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 신앙의 침체가 여러분 오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일을 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낙심해 가지고 신앙의 냉담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소용없더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신앙의 침체가 온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신앙의 권태기라는 게 있어요. 결혼 생활하면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은 제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부부 생활에 그렇게 연애하고 뜨겁게 만났던 사람들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부부 생활에 권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헛눈을 팔고 곁눈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가정에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첫사랑을 가졌을 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그런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관심이 없었던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골프에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놀러 가는 것에 빠진 사람, 여러 가지 이런 취미나 오락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신앙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신앙이 침체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다윗처럼 한순간에 실족해가지고 죄짓고 넘어져서, 다윗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걸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큰 죄악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신앙의 그런 침체에 빠졌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영적 환경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이 지속될 때 굉장히 지친 거예요. 낙심이 되고 탈진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불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이 악한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데 상황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더 절망적이고, 그 왕비는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영적인 탈진과 그래가지고 침체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난 너무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병의 그런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게 너무 내게 과중한 업무가 되고 지칠 때, 또 주의 일이든지 어떤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런 정신적으로 굉장한 어떤 나에게 힘든 것들이 지속될 때 우리는 신앙마저도 침체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믿음이 좋을 수만은 없어요. 저희 보면요, 신앙이라는 게 어느 때는 굉장히 막 올라갑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막 내려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게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도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다가 내려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의 굴곡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초신자 때는 신앙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이러는데, 이제 점점 이 파장이 적어지면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신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찌됐든 식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침체돼가지고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즉시 여러분 침체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신앙이 침체돼 있으면 안 되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면 첫째,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해. 우리가 신앙이 정말 이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 기쁨,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면 내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감사의 말 대신에 불평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짜증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건 점점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무뎌져서 전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민감하고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이랬던 사람이요, 신앙이 침체될 때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리고 관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과도 점점 타협하게 돼요. 그럴 때 만약에 마귀의 시험이나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오면요, 그걸 못 이기고 거기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 뒤로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믿음이 다운되어 있을 때 이런 시험이나 유혹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지연되거나 또 주시고자 했던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믿음의 그릇으로 여러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건강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물질의 삶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아무리 회복을 하고 싶어도 먼저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그 신앙이 회복이 돼야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물질도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육신이 병들고 또 삶에 문제가 있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걸 회복하고 싶은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먼저 신앙이 회복되면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신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아무리 그걸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침체된 가운데 있게 되면요,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도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사도행전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거예요. 그 유명한 바울, 그 유명한 성경학자인 아볼로, 그리고 나중에 폴리카비라든가 사도 요한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이런 정말 초대교회에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렬했던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 4절 말씀, 너를 책망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니.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불타올랐던 이 교회가 처음 사랑, 그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요.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침체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충만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신앙이 침체될 때, 영적으로 침체될 때 최대한 여러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신앙이 침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은 히브리서 오늘 말씀 가운데 36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여기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의인이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침체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신앙이 침체되면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 3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계속 뒤로 물러가면 어디에 이르게 침륜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면 안 됩니다. 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신앙이 침체돼가지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뭐 신앙을 배반하겠다, 믿음을 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믿음을 버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침체되다가 그게 오래되면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도 빠지게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이러면서 완전히 점점 육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의 그런 달콤함과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침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침체됐을 때는 빨리 신앙을 여러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또 위기를 만나고 심지어 많은 그런 사람들이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로 러시아의 전쟁의 그 여파로 또 불안한 국제유가나 원자재값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늪에서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경기 침체보다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 더 큰 위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신앙이 침체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침체가 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만은 아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침체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인지 자신의 그런 어떤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침체가 얼마나 내 그런 영적 생활과 내 영원한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침체된 신앙을 빨리 여러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침체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면 오늘 여러분의 만약에 신앙이 조금이라도 침체되어 있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침체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번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해주세요. 첫째,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침체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모인 이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교회가 형성이 안 되고 모이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활활 타던 장작더미도 그거를 그 활활 타는 데서 하나만 빼놔 보세요. 그럼 이게 조금 있으면 그렇게 잘 타던 장작이 피시하고 연기를 내면서 꺼져버리고 말아요. 혼자서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좀 잘 안 타는 것도 잘 타는 것하고 같이 거기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젖은 심지어 장작 같은 경우도 잘 타는 장작 속에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같이 물이 붙어가지고 잘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신앙이 침체될 때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뜨거운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 모이게 돼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면 여러분, 우리의 차가운 심령이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회복하려면, 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오직 권하여 서로 모입시다, 교회에 또 오세요,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은 점점 더 모임을 피하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되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쫓지 말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 격려하여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요, 아무리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나 혼자 뭐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고, 그건 진정한 예배가 그냥 설교만 듣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혼자서 자기 열심히 성경 읽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가만히 보는 거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예배 드리고 자기가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하거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요 신앙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신앙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욱 모이기를 여러분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침체됐을 때도 이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다시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되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때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려면, 네, 아직도 이게 잘 사인이 안 맞은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려면,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습니까? 다윗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자, 우리 안에 바세바를 보고 늘 우리가 조심할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된다 했잖아요. 아, 군인들이 막 가서 연전연승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왕이 지금 자기 부하들 군대들을 나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왕이 태평하다고 그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지붕에 거닐려고 했대. 우리 안에 바스바가 목욕한 것 보고 정욕이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해가지고 아이가 임신돼가지고 이제 그걸 감추려고 또 우리 안을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 그래가지고 영적인 완전히 침체가 왔어요.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하나님을 알고 자기 양심에 알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하니까 즉시 회개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지금 열왕기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종이 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요 그 선지자를 죽여요. 그런데 이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고 내가 그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회개해. 그리고 이제 눈물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시편 51편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면 아,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신앙이 침체되고 죄짓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돼요?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한 다음에 무슨 기도예요?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침체되면 하나님 앞에 만약에 범죄해서 그랬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침체되고 그 말씀 그대로 놔둬봐요. 신앙이 침체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운되어 있을 때는 전도하라기 전도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면서 전도할 수.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내 신앙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가서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0편 7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얼굴에 광채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 제일 좋은 것은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들이 10월 29일 날 VIP 초청 주일이고 또 29일 저녁부터 11월 1일까지 3일 동안 축의 부흥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10월 우리가 9일부터 21일 동안 교회적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같이 릴레이 금식 기도할 때 나도 21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신앙이 침체됐으면 침체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이렇게 작정 기도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좋아요. 그냥 뭐 이렇게 좀 절박한 가운데 절실한 가운데 기도한 그 새벽에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한다든가 또 더하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이니까 누가 목사님 신앙이 침체된 것 같은데 신앙을 회복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스스로 목회자는 자신의 영성 관리를 하고 침체됐을 때 그 다시 신앙의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떤 영적인 그런 나에게 크나큰 도전을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읽고 그리고 이제 뭘 하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려면은 이렇게 작정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 뜨거운 불이 합심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면 먼저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려면 신앙의 침체를 가져오고 회복을 가로막는 것들을요 결단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계속 어떤 분은 골프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바로 골프채 들고 골프장에 가서 주일날도 하루 종일 보내고 이러면 신앙이 침체가 안 되겠어요. 그 운동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생활보다 우선할 수 없고 그것이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 자체로서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고 거기에 빠지면은 신앙에 반드시 침체가 와요. 근데 내가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는 절대 신앙의 회복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나의 신앙의 회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여러분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낯짝이 없죠. 그래서 3년 전에 예수님 따라올 때 너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갈릴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네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이제 주님 따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용기가 신앙이 완전히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의 디베라라는 바닷가로 가서 거기서 3년 전에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아무리 던져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해.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그러게 된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배 안에 빈 그물 빈 배였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서 주님이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삶에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는 절대 아무리 내가 이 시몬이 갈릴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바다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물을 던져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져 이런 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 경험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여러분 실패의 바다가 성공의 바다로 빈 배와 빈 그물이 수많은 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베르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어. 그랬을 때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도 회복해가지고 신앙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걸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침체하도록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런 요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려면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계속 봅니다. 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근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속들과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일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 글로바와 제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했던 이들이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다시 낙향을 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크게 해줘보세요.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띄워주라고 그거 그냥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인데 이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도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같이 길 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가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데 주막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는데 주막에 같이 들어갔자고 날이 저물었다고 그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이제 두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듯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신앙이 침체돼가지고 사명감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차가운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신앙이 침체될 때 여러분이 테레비 보는 거 다른 세상 그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있잖아. 내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오직 말씀이 있는 것에 한번 전념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또 눈이 아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은 뭐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그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마음이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앙이 침체됐을 때는 저는 지금도 TV를 안 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일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 앞에 그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나의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까?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고 이 두 제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한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 다시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다시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려면 아멘.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내가 이전에 성령 충만했어도 그거 한번 받은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막 불타는 그것이 꺼져가. 근데 거기다 갖다 기름을 확 휘발유를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확 뜨겁게 타오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의 신앙이 불이 꺼져가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사그러져 가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 차가워지고 시들어가든 꺼져가든 심령에 신앙에 다시 여러분 놀라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아 내가 언제 성령 충만 받다 그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호세 목사도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였지만 그거로 제가 만족하고 있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언제 성령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10년 전에 받은 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또 삶아먹고 구워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속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시간 동안 기도,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왜? 성령에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됐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임하게 되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뜨거운 집회, 뜨거운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뜨거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여러분 부흥회를 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제가 한 1년에 한 3번 정도 부흥회를 하려고 항상 그래요. 보통 보면 우리가 부흥회를 놔두고 있잖아요. 있으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막 기도를 합니다. 한 달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막 이렇게 회복이 돼. 그런데 부흥회 해가지고 은혜를 확 받잖아요.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가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은 또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게 쭈그러들어. 그러면 어떻게? 또 한번 부흥회합시다. 그럼 또 우리 작정하고 막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럼 점점 회복이 되다가 부흥회 때 어떻게 돼요? 성령에 확 불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또 이제 기간이 가다가 또 지나면 어떻게? 또 그 은혜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 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가 부흥회를 왜 하느냐? 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충만함을 입고 은혜 입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월 29일 저녁부터 11월 1일까지 4일이죠.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 축의 부흥회를 하려고 제가 계속 강사를 어떤 사람을 데려올까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막 스크린을 해. 그래가지고 아, 우리 성도를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딱 누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오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을 이제 콜을 했는데 다른 데 집회가 잡혀 있는데 그분이 어떤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 오래 잡혀 있어 올 수 없다는데 그 한번 알아보겠다 하더니 그 교회를 전에 몇 번 갔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양보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오시게 됐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으려면 어떻겠냐?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를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종의 안수를 받으면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98년 7월 24일 날 제게 성령이 막 26일 날 교회적으로 성령이 부어져서 그때 11시에 시작된 예배가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드려지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고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한 모르겠어요. 여기 이사 오기 전까지 9시에 매일 기도해 하면 금요철하는 말할 것도 없고 매일 기도하러 온 분들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계속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또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여기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디모데가 영적으로 좀 침체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시 불릴 듯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사모하고 금요철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일부 끝나고요 다 가요. 저는 편해요. 여러분이 일부 끝나고 가면 근데 2부에 치유사역도 하고 은사사역도 하고 성령의 기름부음도 하고 임파테이션을 해서 믿음의 은사가 받고 싶다 그러면 이효세 목사가 믿음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은사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아야 여러분이 빨리 신앙이 회복되고 더 충만해지는데 그런 걸 이제 안 하고 코로나 그때부터 일부만 드리고 가는 게 습관화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이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더 빨리 회복이 되려면
성령 충만한 그런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침체를 가져오고 회복을 가로막는 걸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면 마지막이 뭐라고요? 아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내 건강도 회복됩니다. 가정도 회복됩니다. 사업도 회복됩니다. 물질이 회복됩니다. 내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거 회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신앙의 회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가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업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삶의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